이 영상은 신쿡의 본 모습과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영상이므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좀 많이 바뀌었죠? 뒤에 이 배경, 스튜디오며 뭐 촬영하는 공간이며 뭐가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제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주로 내려오면서 다 바꿨습니다. 예. 돈을 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금요일 날 이제 요리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하나씩이 아니라 이제 한 일주일에 3개 정도를 목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리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간단한 실험 요리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실험 영상? 엉뚱 요리? 뭐 이런 요리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들기나 아니면은 베이킹 쪽으로도 관심이 있고 한데, 원래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요리 영상을 찍었던 거는 꾸준히 갈 거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 좀 괜찮은 걸로 하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은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찍겠습니다. 이제 영상도 일주일에 3개씩이니까 좀 자주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저희 채널 사람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요. 너무 진짜 너무 소심해요 다들. 그러지 마요 여러분. 일로 오세요. 같이 좀 댓글도 달고 좀 친해집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소통 방송, 소통 영상도 많이 찍으려고 해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겠고. 아!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가 지금 8,000명이 조금 넘었는데, 구독자님들의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 구독자님의 애칭? 구독자 이름? 뭐라 해야 되지? 그걸 적으려고 구독자 애칭? 그걸 적으려고 해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구독자 애칭도 이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그래서 다음 또 공지 영상 때 댓글 보고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딱꼭 구독자 애칭 달아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받고 싶은 선물 혹시 있으신가요?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요리를 택배로 붙이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아! 제가 뭐 직접 만든 뭐 수제청? 레몬청, 자몽청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겠다. 돈 많이 들 텐데. 선물 개봉기? 이런 거 찍으려고 했거든. 아, 선물 개봉기가 아니라 장비 개봉기? 선물 받은 게 없어서 이 장비 개봉기를 다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거도 못했습니다. 일단 이 배경 사고 이거 제가 요리 기구들 사면서 보는데 붕어빵 빼고 와플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뻐가지고 그냥 두개다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리즈별로 가려고 안에다가 피자도 한번 넣어보고 초코도 넣어보고 크림도 넣어보고 팥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해보려고 붕어빵 와플 영상도 찍고 붕어빵 영상도 여러분들 곧볼수 있습니다. 카메라 왜 켰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그냥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2017년 이제 앞으로 이제 신쿡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약간 설명 드렸어요. 이제 컨텐츠도 좀 바뀌고 영상도 이제 일주일에 3개씩은 나올 것 같고 구독자 애칭도 정하고 좋아. 구독자 애칭, 원하는 컨텐츠, 그 다음에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해서 댓글에 써드리면 제가 구독자 애칭 정한 사람, 컨텐츠 괜찮은 사람 해가지고 좀 정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선물 정한 사람 해서 그분들한테 선물도 좀 드리고 뭐 편지를 좀 쓰든가 해가지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전에 몇번 받아봤는데 편지가 너무 감동이었어. 기억에 남는 거는 막 이따만한 진짜 큰 종이였다가 세 장이었나?
4장이었나 막 편지를 글씨도 찌그렇게 해가지고 빽빽히 쓴 거야, 여학생이. 너무 감동이었잖아, 나 진짜. 그거를 진짜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막 박스로 막 먹을 거 막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 아, 그때 이런 거 영상 찍을 거야. 기카 선물 좀 보내줘요, 여러분. 선물 개봉기 좀 찍게. 협박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줘요. 소통을 하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순서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냥 막장인 저희 계획 영상이 끝났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봉지 때 와요. 안녕.